벤저 현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계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각계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 노숙인 통합진료소가 생겨 이들의 건강을 챙기게 됐지만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북 지역 공동모금 현황을 살펴봤더니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나눔을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서양 연안이 원산지인 해만 가리비가 우리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양식의 성공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조금 더 춥겠고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하늘은 맑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영하 7.6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가을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가 대기까지 건조해지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감기 가능지수와 천식폐질환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과도한 난방보다는 환기와 함께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엔저 현상 장기화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로 지역 주력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업체의 자구 노력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작 업체. 전체 생산량의 20%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 업체는 올 초부터 계속되는 엔저 현상으로 고객들의 가격 인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수출 물량 감소도 우려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엔화들이 많이 가치가 하락이 돼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도 환리스크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호조를 보였던 경기도 하반기에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가동률, 기업 경기 실사지수 등 지역 경제 체감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성서공단의 가동률은 73%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가 대구시와 업계, 수출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서공단에서 열렸습니다. 4.4분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 만나보면 요즘 참 어렵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수출 지원 기관과 금융 기관은 수출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 우대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 환변동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환율 대책을 환 리스크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환 변동 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하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엔저 현상을 비롯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지역 경제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오늘부터 나흘간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대구국제로봇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되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구매상담회, 해외 50여 개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19개 나라 340여 개사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역의 온라인 게임 제조 개발 업체인 KOG가 올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KOG 인턴 프로그램은 멘토 제도를 도입해서 멘토가 대상자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회사 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실무 노하우, 작업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채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과 게임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등 3개 부문이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KOG 홈페이지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2일부터 8주 동안 인턴십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29살 박모 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불이 나 휴대전화 등 내부 집기와 매장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8대와 5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희망진료소라는 노숙인 통합진료소가 생겨서 이들의 건강을 챙기게 됐습니다만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나 노숙인 쉼터에서 칼바람을 피하는 노숙인들.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대구에서만 140여 명. 시설이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머무는 대구역 근처에서 해마다 1,500여 건의 진료를 해온 노숙인 진료소는 1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 노숙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고 운영되어 왔었는데 이제 한 분이 제대를 하면서 이제 이 거리 노숙에 대한 기능, 무료진료소 기능이 상실되면서 대구역에서 멀지 않은 곽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노숙인 통합진료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쪽방 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와 통합해 그곳에서 근무하던 공보의가 진료를 맡고 샤워실이나 자원봉사자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 해결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차적인 의료 상담과 약 처방 무료로 당연히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 연계 병원이 지원했을 때는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금액은 국가 지원에 의해 가지고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소액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가 제대를 하게 되면 다시 배치될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을 하면은 거리 노숙인도 그게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우리가 축적을 해서 복지부를 좀 설득을 시켜야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제 지난 17일 별세한 독도 의용수비대 유원식 대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파티마 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울릉도에서 태어난 고 유 대원은 6.25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중사로 전역한 뒤 독도 의용수비대 교육대장을 맡았고 이후 울릉도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독도 수호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96년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상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이른바 달빛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지역의 시립국악단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창작창극 신춘향전을 공연합니다. 국토교통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공연은 영남과 호남의 문화적인 융합을 춘향과 몽룡으로 의인화해서 두 지역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히 광주시립국극단이 극을 풀어가고 대구 시립국악단이 국악관현악 연주를 들려줘 창극의 국악관현악을 접목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대구 공연 일주일 뒤인 이달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광주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지난 16일에 폐막한 2014 대구아트페어에 관람객 3만 명이 넘게 방문한 가운데 28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구아트페어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 모두 3만여 명이 관람해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의 작품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품들의 수준이 평준화되고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운영위원회는 분석했습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사랑 나눔이 더욱 절실해지는데요. 우리 지역 공동모금 현황을 살펴봤더니 있는 사람보다는 좀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나눔을 더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전국적으로 624명, 경북은 23명으로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시군별로는 포항, 경주가 6명씩, 의성 3명, 나머지 10개 시군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 이웃사랑 전체 모금액은 2012년에는 서울, 경기에 이어 가장 많았고 지난해도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북 지역 고액 기부자는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액 기부자, 개미 기부자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경북도민 1인당 기부액은 7,175원, 지역별로는 울릉군이 14,000원으로 가장 높고 의성, 봉화, 예천군이 뒤를 이어 도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촌 주민의 기부 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나눔을 더 잘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되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천을 내는 것도 아주 명예스러운 거예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희망201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1월 말까지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114억 6천만 원. 도민 1인당 4,250원씩을 기부하면 모금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구미경실련은 KC가 자사공장터에 백화점 유치를 재추진하면서 노사와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KC의 노사 문제 해결이 없으면 구미시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또 해당 백화점에도 현지 법인화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내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 급식과 돌봄, 교모, 행정 등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40%를 넘지만 임금과 복지 등에선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 학교 측에 부당 파업 방해 행위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서양연안이 원산지인 해만 가리비가 우리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양식하고 있는 참가리비보다 수확 속도가 훨씬 빨라서 경제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신창리 바닷속입니다. 가리비 양식망이 마치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망 안에는 씨알이 굵직한 가리비가 가득합니다.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양식에 성공한 해만 가리비입니다. 동해안은 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맛도 좋고 상품이 정말 끝내줍니다. 다 자란 해만 가리비는 지름이 9cm로 참가리비보다 크기는 2에서 3cm가량 작지만 육질이 쫄깃하고 향이 좋은 것이 특징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온이 높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양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해만 가리비는 종묘를 뿌린 후 6개월 만에 수확이 가능해 동해안 고유 어종인 참가리비보다 성장 속도가 3배 이상 빠릅니다. 해만 가리비는 6개월 만에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 연안에서 양식하고 있는 참가리비보다 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 포항 장기 앞바다는 한겨울에도 16에서 17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리비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만 가리비가 대량으로 양식되면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연간 천여 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최덕주 감독이 구단과의 합의하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시즌 승격을 노렸던 대구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팀을 이끈 최덕주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서 팀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대구는 다음 시즌 승격을 목표로 조만간 코칭 스태프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다구시 수성구 파동과 달성군 가창면 일부 가정에 오늘 오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됩니다. 다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창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수성구 파동 일부와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부, 오리와 정대리 전역 등 6,100여 가구의 단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지역 가정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충분히 받아놓고 단수가 끝난 뒤에는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며 충분하게 수돗물을 빼낸 뒤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류성진 교수가 지난 14일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2014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류성진 교수는 언론계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분석기법에서 요인분석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엄격한 적용 절차를 강조한 논문을 써 우수논문상을 받았는데 언론 분야 연구에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분석 활용을 강조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영하 7.6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영하권의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 햇볕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밤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갈수록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0도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되고요. 북부지역 대부분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0도를 웃돌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를 보이는 등 평년 기온을 훌쩍 뛰어넘기겠는데요. 당분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